128,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의 테마는 LG마그나 전기차 대시 리비안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에코캡 은는 동사는 자동차용 전기 전자장치 부품인 자동차용 전선,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벌브 소켓, 레드 마줄 제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함. 현재 중국 현지 생산법인, 판매법인과 물류창고, 미국 현지 판매법인과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현지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하고 있음. 멕시코 공장의 경우 2019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와 레드 마줄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출 공장까지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2007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설립되어 자동차용 전선, 전장의 생산 판매에 집중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7년 레드 모듈 제품 판매, 제조 대시 주요 제품은 전기차, 에브, 전용 고전압 케이블 등 자동차용 전선과 전선 모듈화 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벌브 소켓, 발광 다이오드 모듈 등을 생산함. 대시 2018년 멕시코 생산 공장의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라인을 구축한 바 2019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21년 멕시코 법인의 레드 마줄 생산 라인 구축 재무 대시 COVID-19 기저 효과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확대된 바 전선 부문의 수출 증가 및 레드 수출 물량 급증에 따라 전장 부문의 매출 부진에도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의 상승으로 영업 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외환 관련 수익 확대와 보험 차익 발생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전망되는 바 전선 및 레드 수출 확대에도 매출 규모는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수익 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듯.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에코캡의 시가총액은 15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코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48위입니다. 에코캡의 상장 주식수는 2669만 404주입니다. 에코캡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코캡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3배, 3,3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 원, -68억 원, -1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111억 원, -86억 원입니다. 에코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4번지 17%이고 유보율은 3478.3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 -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 -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캡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00원보다 2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캡의 종가는 5,780원이며 주가가 에코캡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코캡의 종가는 5,780원이며 주가가 에코캡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에코캡은 거래량 20만 1,56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8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3,200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7,645 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9,118 주, 삼성에서 1만 8,400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6,90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6,344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1,901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2,609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2,527주, NH투자증권에서 21,1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42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G마그나 관련주 에코캡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